즐겁고 훈훈한 상견례입니다. 너무 분위기가 훈훈하고 사랑이 가득한 아침이에요. 다 모였어요. 양파, 지방. 시총 1조도 안 되는 오건설 딸이랑 결혼을 하려는 걸까? 아, 이뻐서? 여신이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. 좀 더 넣어주세요. 제가 여진이보단 잘 찍죠. 잠을 못 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미국으로 떠난 후 단 한 순간도 편하게 잠들었던 적이 없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촬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시즌 2 그거 무슨 말이야? 금수저로 쓴다던데 알고 보니까 근수저 근수저 근수저예요. 여기는 먹으면 근육 점점 늘어나는 수저. 프로틴 괴물이야? 근수저 진짜 근수저는 여기 있습니다. 어깨 근육 자랑했기 때문에 말랑말랑 진짜 이렇게 야 돌인데? 돌이지. 문기에게 승천이란 약간 나의 나 심장. 소중하고 내가 지켜야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지 존버한 것 같습니다. 많이 생각해. 심장 너무 커. 너무 간다. 문기에게 승천이란 약간 변피디님? 좋아하는 마음 같은 거니까.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제가 거의 엄마만큼 의지하는 형이에요. 엄마? 네. 네, 저에게 승천이란 아들이다. 아니 어제 제가 입안에 피곤해서 분해염이 좀 났거든요. 저 차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저 차문을 이렇게 똑똑 두들기더니 형제야 이거 너 피곤한 거 같아가지고 샀다고 하면서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. 진짜 너무 스윗해가지고 감동이었어요. 아니, 워낙 또 형제가 저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답 차원에서 했습니다. 그는 아니 어제 비타민 줬어 나한테. 나 차에서 수영 갔어. 아파가지고. 아 저 재현이도 좋구나. 와 저 내 것만 알게 된 거. 원래 마음 가는 사람 것만 이제 기억하는. 일담 하나 더 얘기해도 되면 저 처음에 이제 형제 밥 먹을 때 초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한 거예요. 하고 나서 하는 말이 형 나중에 한우 오마카세 사주세요. 근데 오빠 정말 밥 다 사줬어요. 맞아요. 밥 진짜 많이 사주고 그래서 가격 사야지 제가 보답으로 뭐... 비타민을 준 거지. 리허설 할게요. 리허설. 예. 1차 면접 하나 최종 면접 둘 잘하는데 아직 여전히 아니가 나도 진짜 많이 좋았네. 야, 엄마 너 초등학교 때 좋아했어. 이거를 저기 통 어떡하냐? 어우 조심해요. 해줄 수 있는 게 들어오네. 아 이거밖에 없어. 한 방에 들어. 아 주희야 나 아직도 너 좋아한다. 사원증 딱 목에 걸고 그때 다시 멋진 몸매 갈게. 네, 케이입니다.